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오늘이 PD수첩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돌이켜보건대 2004년은 17대 총선, 대통령 탄핵, 행정수도 위헌 결정 등 초대형 사건들과 계속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 해서 어느 해보다 시끄럽고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슴 뿌듯한 일들도 적지 않았는데 저희 PD수첩에서 이름과 고향을 찾아준 한 외국인 노동자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PD수첩 송년특집, 특별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격려를 받았던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태국 청년 깜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샤민, 글 쓰자. 공부하자. 샤민, 자, 연필 잡아야지. 연필 잡고 이름 쓰자, 이름. 샤민, 이름 써야지. 응? 샤민, 왜 이렇게 삐진 척하고 그래? 모든 과거를 잃어버린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름도, 성도, 국적과 모국어마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천안시 성안읍 일본국도. 갓길이 갑자기 좁아지는 이 지점이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났고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가 환자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당시 환자는 평상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주머니에는 이 수첩 하나만 들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 수첩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수첩 첫면에는 방글라데시어로 샤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가 수첩의 반응을 보이는지 시험해 봤습니다. 샤밈, 이거 봐봐요. 이거 알겠어요? 자신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몇 개국의 언어로 대화를 시도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모국어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애인이네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좀 옷 입으니까 답답하니까 단추 좀 풀리자. 여기 만진다는 거예요? 지금 단추 풀리려고 하는 거예요. 풀리려고 한다고? 그러나 이 환자를 아는 미얀마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거 진짜 미얀마 사람 맞아만어. 혹시 어디 내가 몰라도 내가 친구 알아. 내가 친구 몰라도 내가 얘 친구 알아요. 혹시 서로 다 알았니까요. 진짜 미얀마 사람 맞아만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사람 본 적 있어요? 이 사람? 같은 사람이야 다. 알아, 그래도 봤어요. 취재팀은 환자의 사진을 들고 직접 외국인 노동자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2년, 3년 전에 봤어요. 2년, 3년 전에?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고? 환자를 봤다는 사람들은 더러 만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추적하기 어려웠습니다. 기록 자체가 없는 데다 워낙 이동이 잦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산의 한 노래방에서 뜻밖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인터뷰를 구경하던 외국인들이 제법 신빙성 있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분 본 적 없어요? 취재팀은 인도네시아 현지 방송국을 통해 이 외국인 노동자의 신원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확인 결과 공개 수배 후에도 별다른 제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은 수첩의 맨 마지막 장 필체가 앞쪽의 샤밈 씨 필체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언니가 태국 사람이거든요. 언니가 태국 사람이에요? 네, 세연이. 저희 오빠가 그러니까 결혼을 외국 사람이랑 했거든요. 팩스로 환자의 사진을 보내 아는 사람인지 물어봤습니다. 환자를 안다는 대답. 수소문 결과 그의 이름은 태국인 깜프로 확인됐습니다. 마침내 깜프 씨의 아버지와 여동생이 취재진과 함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내 포함해? 에? 내 포함해? 에? 에이. 내 포함해 너? 깜프가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떠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깜프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 취재팀은 지난주 깜프를 만나기 위해 그의 고향인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엔 깜프의 아버지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침상에서 취재팀을 맞이한 깜프. 한국에서 홀로 지낼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말 기억하겠어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의 웃음. 취재팀이 건넨 한국말을 알아듣는 듯 했습니다. 대체 고향 땅의 그 무엇이 깜프를 이토록 호전되게 했을까? 깜프는 자신의 이름도 제법 그럴듯하게 써보였습니다. 가족도 알아보지 못했던 깜프를 떠올려보면 참으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변화는 깜프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은 예전엔 볼 수 없었던 살림살이들이 하나둘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고 보험금과 방송 후 답지한 시청자들의 성금이 모두 6천여만 원. 빚을 갚고 남은 돈 4천만 원은 우선 공사비용으로 일부 사용될 예정입니다. 깜프가 편히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단 한 번 있는 깜프의 외출, 병원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가족들은 깜프를 입원시키려 했지만 의사의 권유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깜프는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수 있는 것일까? 죽은 줄만 알았던 남동생이 환자가 돼 돌아오자 결혼한 누나 분추는 아예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씻기고 먹이고 대소변을 처리하는 일까지 도맡으며 깜프의 병수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돌도 지나지 않은 작은 아이는 여동생 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남이녀 중 차남인 깜프는 실질적인 이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을 일으켜보겠다고 한국행에 모든 것을 걸고 출국한 것이 지난 2000년 8월이었습니다. 2년 반 동안이나 소식이 없던 깜프의 안부를 전해준 건 PD수첩팀. 그러나 깜프는 이미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깜프는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기쁨도 잠시. 이런 아들을 가까이서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족이 할 수 있는 건 깜프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깜프와 헤어지기 전 취재팀은 미리 준비해간 특별한 선물을 공개했습니다. 깜프의 기억이 멈춰 있었던 지난 2년여 동안 그를 지켜준 병원 식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처보가 기특 막마가 깜프. 사바이디마이 비커네오르양. 우리 사회에서 외면당했던 외국인 노동자 깜프. 하지만 그도 엄연히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라는 걸 이 사건은 보여주었습니다. 깜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제 깜프 씨 볼에 살이 통통하게 올라있고 표정이 아주 편안한 걸 보니까 제 마음도 훈훈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송년특집 PD수첩, 오늘은 박상환, 김재영 두 PD와 함께 올 한 해 다룬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이 자리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MBC의 화제 집중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맹활약을 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된 박나림 아나운서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있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박나림 아나운서는 워낙 여러 개 프로그램을 네. 하느라고 바빠서 PD숍 같은 것은 좀 볼 시간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땠습니까? 근데 사실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인 그런 프로그램도 솔직히 있잖아요. 하지만 네. 이게 함께 보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은데 PD숍이 바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늘 시간을 내서 챙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예. 내용은 그렇고 오늘 나온 이유가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4년 PD숲에서 다뤘던 화재 현장, 화재 문제들을 시청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2004년 PD숲에서 다룬 이야기들입니다. 함께 보시죠. 2004년 한류는 일본 열도를 강타했습니다. 요인사마와 한류를 상징하는 한국의 한자가 각각 올해의 단어와 올해의 한자로 선정됐습니다. 아마리노 우레시다니. 우레시다네. PD수첩은 올 한해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군 한류의 실체를 취재하면서 한류 이면에 숨어있는 한탕주의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일 비싼 물건이 2만 원입니다. 그 붐은 その去った時にすごくこれからどうなっていくのかな日本の中での韓国っていうのが 중국 내 고구려 문화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 중국 당국은 노골적인 역사 왜곡에 나섰습니다. 또한 중국 현지 취재를 통해 동북공정의 심각성을 밝혀내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는데요. 1618년에 고구려 당나라에 대해서 메모했는데 그래서 고구려는 우리 중국의 근데 뭘 어떻게 복원하길래? 중국은 고구려 역사뿐만 아니라 발해의 역사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발해국은 당나라 시대의 지방 민족 정권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도둑맞은 역사의 현장, 그러나 집단속 제대로 못한 집주인 탓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케 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발굴 작업을 하는 고고학자들이 보였습니다. 이때까지 역사를 중국사람들도 이제 다 이전에 거리와 있었다고 중국사람들도 말하는 게 어디 이렇게 꽤나 역사가 꽤나 나오세요 그런 PD수첩은 지난 10월 최근 들어 급증한 여성 홈리스들의 실태와 그 대책을 밀도 있게 취재해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대답이 좀 오락가락하네요. 화장실까지 가기가 귀찮은 선희 씨. 그녀가 찾은 곳은 근처의 에스컬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 상태군요. 네, 오랜 노숙 생활로 피폐해진 선희 씨는 주변의 시선도 별로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노숙인에게서 위협을 느낀 선희 씨. 그녀가 다시 자리를 옮긴 곳은 지하철입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과거를 잠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양수 뜯었어요. 네? 양수. 양수가 터져버렸다고? 조사 봐도. 애기 1.4kg. 미수가. 났어요? 그래? 몇 개월 만에? 5.18 특집 편에서는 항쟁 당시 구타와 충격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숨진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겠다. 어째 개병동이 내 근데 그 어쩌다가 저런 상태가 된 겁니까? 그거 지진이. 군홧발과 곤봉을 이용 심한 구타를 가했다고 합니다. 이틀 후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정신 질환자였지만 영옥 씨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광호는 위로 딸 4명을 낳고 참으로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총을 가져온 고교 1년생 아들을 나무라고 설득해 자진 반납해하고 자수시켰지만 돌아온 것은 가혹한 구타와 그로 인한 정신 착란이었습니다.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광주의 오늘은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시 보니 기억이 새로우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2004년 PD수첩을 되돌아봤을 때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PD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다루어서 시리즈로 만든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친일파는 살아있다지요. 총 4편에 걸쳐서 방송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올 초에 일어났던 이승현 씨의 정신대 누드 파동은 우리의 역사인식 부재에 경종을 울리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세계적으로 찍었던 영상 찍었던 있지요. 네? 그거 전부 다 가져와서 여기 세우고. 올 1월 PD수첩에서는 친일파 송병준 후손의 토지 반란 소송과 김창룡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해 친일 논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왜 이 경례에 말이야 독립운동가와 그를 탄압하던 무리를 같이 묻어놓고 이 나라가 말이야 어찌 되기를 바라느냐. 용납할 수 없다. 용납이 뭐해. 지금 전무후무하잖아요. 울기밖에 국군장을 간 사람이 없잖아요. 당연히 국군장을 치러줬으면 국가에서 대우해주는 게 마땅하잖아요. 친일 청산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논란에 휩싸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 그도 일본군 장교 출신입니다. 취재진은 이날 방송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행적 실마리를 엿볼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국내 최초로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장 범죄자들이 쓴 겁니다. 이게. 거기에는 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휘하의 보병 8단이 열하성 반벽산에서 토벌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열하를 집중적으로 팔로군하고 뭔가 이렇게 조선 용대랑 있는 그 팔로군 소멸하려 토벌하러 들어갔죠. 그러니까 박 정리가 갔을 때 바로 거기 제일 아주 톱을 세게 할 때죠. 시퍼렇게 살아있는 친일 세력의 서슬에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했던 독립투사 후손들의 삶은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 집 한 대만 고기 일본대 고기 숙여서 잘 살고 외국력 갖고 뭐 안 하겠습니까? 그런 데가 어쩌면 이런 데가 안 되는데 그런 데라도 하등 어려웠겠네. 민족문제연구소는 국민성금을 바탕으로 1월 말에 친일협력단체 사전을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전에는 일제식민통치에 협력했던 370여 개 단체와 만여 명의 단체 간부 이름이 실려 있는데요. 벌써부터 논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술계의 거목이라 할 수 있는 김경승 씨도 이번 명단에 포함됐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과 같은 독립애국지사들의 동상을 조각해왔던 인물로 알려져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승 씨는 단광회라는 단체에서도 활동한 그의 형 김인승 씨와 함께 당시 대표적 친일 미술 단체인 조선미술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단체의 이름이 오른 것만으로 친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입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단체가 주장을 표방하는 그런 정치적인 성향은 없으셨고 오로지 이제 그냥 미술 활동을 전념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었죠. 수단이었죠. 얘기를 듣고 나서 좀 혼자 흥분해서 울분이 터지대요.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왜 친일에 오르내려갔느냐고 그런 역한 감정이 나오대요. 성신여대의 설립자로 알려진 이숙종 씨 역시 친일단체인 녹기연맹, 채권가족유격대 등에서 활동한 혐의로 사전 명단에 올랐습니다. 재단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한마디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요금 전화자가 뽑아본 거예요. 뭐 조선학회에서 옛날에 활동하신 건데 우리 글에 대해서. 만약 계속 발간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건가요? 거기다 제출을 해야죠. 고인에 대한 건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역사 자체를 이제 왜곡한다는 의미고 일단 자료집의 충실의 기초를 뒀기 때문에 아마 후손들이 여기 반발한다고 해도 저희가 그런 어떤 자료 이런 것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이 네 편에 이르는 친일파는 살아있다 시리를 통해서 저희 PD수첩은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현재를 옭아매고 있는 현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한 번쯤 과거 역사를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박나림 아나운서, 네. 혹시 이 시리즈 전부 봤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보면서 적잖이 놀랐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PD수첩을 보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그 친일파의 잔재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는 것에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네. 정말 우리 그 독립유공자들 자손들은 아직까지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친일파 후손들은 정말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 뒤틀어진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네. 박성환 PD, 후속 취재를 다녀왔는데 일제협력단체 사전, 이 발간이 이제 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의미는 어떤 걸까요? 네, 이번 사전 발간 작업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네. 정부 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인데요. 그러자 국민들이 무려 7억 원에 이르는 성금을 모아줘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른바 국민이 만든 사전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이 사전은 2007년도에 발간 예정인 친일 인명사전 편찬 등의 아주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송년특집 2004 PD수첩을 보고 계십니다. PD수첩은 지난 3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혼란과 충격의 현장을 밀착 취재에 방영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이 열세를 진 국회의장. 그러나 의장은 의장석에 앉지 못했습니다. 의장의 의사봉 역시 제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3월 12일, 그날의 국회에는 어느 것도 제자리에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안건 설명, 질의, 토론 등은 없었습니다. 총투표서 195표 중 다 193표. 본회의 시작 34분. 이것으로 임기가 4년 남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56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찬성 193.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것이 훨씬 좋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국회였구나. 16대는 국회는 절망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탄핵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탄핵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20일 헌법재판 심리가 시작되기 전 서로 다른 구호를 외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탄핵 반대 그리고 탄핵의 해법은 무엇인가? 비리수첩은 법률 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다각도로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에 대한 반대 의사를 즉각 표시했습니다. 자신들의 의사가 짓밟혔다는 느낌에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았어요. 탄핵 정국에서 이어진 17대 총선은 국민적 관심 속에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비리수첩에 투영된 총선은 정책은 실종된 채 지역주의와 감성정치로 점철된 현장이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대 사형수 출신이라는 두 후보의 상반된 이력은 17대 총선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소위 박풍으로 표현될 만큼 경상도에 부른 박근혜 바람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개별 후보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판세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일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나갈 겁니다. 총선 사상 처음으로 옥중에서 선거 방송 연설이 녹화돼 TV를 통해 두 차례나 방송되었습니다. 순진한 저희 아내와 어린 자식을 선거판에 내세워 내 아버지는 억울하다고 어찌 거짓말을 시켜 오자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자제의 눈물은 한민 공조의 성난 호남의 민심을 상당히 돌려놓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삼보일배로 고생하는 추미애의 건강이 어떠냐 걱정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권자들은 눈물로 호소하며 내민 그들의 손을 끝내 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총선을 통해서 국민이 표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당하지 못했다. 즉 국민은 지지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씨가 살해됐다는 비보가 전해진 것은 새벽 1시 30분이었습니다. 살고 싶다고 즐겨던 김선일 씨의 안타까운 죽음. 당시 비리수첩은 정부가 주장하는 국익은 과연 무엇인지 그 실체를 파헤쳐봤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라크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쟁을 매듭짓는 어떠한 협정도 없었을 뿐 아니라 지난 4월부터는 이라크 전역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져 다시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무역이 무장세력. 그로부터 두 달 뒤 비리수첩은 다시 한번 김선일 씨 사건을 다뤘습니다. 사건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기보다 김천호 씨한테만 집중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바그다드 한국 대사관에도 문의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Maybe like made us some investigation about Korean, to Korean embassy and maybe like you used the Seoul branch. Yeah, and the embassy and they said they don't have any kidnapper, so we ignored the thing. But then later we understood that this guy was really kidnapped. 지금이라도 한국군에게 무엇이 위협이 될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격변이 많았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PD수첩에서도 방송했습니다마는 행정수도 위헌 결정 역시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기관은 헌법재판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김정 PD. 네, 그런 지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권력기관도 이제는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데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지만 국회와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이 선출한 기관인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기관이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권력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네. 올 한 해 이 정치도 여러 가지 격동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경제는 정말 온 국민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바닷권에 접어든 경기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이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경제가 가장 어려울 때 누구보다도 고통을 받는 건 역시 서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D수첩에도 우리 서민들의 눈물, 한숨,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담겼습니다. 여기에는요, 딱 내려가기만 하면요, 슈퍼가 다 있어요. 멀리 안 가도 돼요. 거기 말고 작고 더 큰 거 있죠? 저기가 우선 캐릭터 아파트부터 더 좋대. 누나가 더 좋대요. 타워팰리스? 네. 대한민국 제1의 부자 동네라 불리는 서울의 강남, 그 한복판에 판자촌이 있습니다. 강남구 포이동 266번지. 지난 2월 PD수첩은 이곳에 사는 104가구 주민들의 삶을 밀착 취재 방영했습니다. 재작년, 상우가 소풍을 가던 날, 엄마는 집을 나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김밥을 나는데 잘 싸줬어요. 많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냥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갔는데요. 돌아보니까 편지가 남아있고 없어요. 네, 학원 다 다녀요? 네, 다들 다니죠. 안 다니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저는 빼고 다 다녀요. 지나만 빼고? 네. 안 먹고 속상해. 예, 지금 할 거. 주민들은 대부분 고물 수집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새벽부터 쉬지 않고 일을 하지만 가난의 굴레는 좀처럼 벗어나기 힘듭니다. 아파트 가서 물건을 싣고 와서 손으로 신문을 내리는데 창문 딱 널고 아줌마가 뭐라 앉아서 야 이 거지들아 조용히 이 양아치 같은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응? 조용히 안 해 삿대질하면서 판자촌 마을에 유난히 환자도 많습니다. 집집마다 아픈 가족이 한 명 정도는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새벽같이 남편을 두고 일을 나가야 하는 박 씨는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남편 김 씨는 현재 진폐증을 앓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이라는 직업과 환자촌의 주거 환경이 진폐증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제작팀은 강남구 포이동 266번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두 번이나 큰 사건을 치러야 했습니다. 진폐증을 앓으며 목숨을 연명해 오던 김 씨가 지난 6월 목을 매 자살한 것입니다. 의자에다가 놓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이제 신발 이렇게 벗고서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목을 걸고서 이제 한 거죠. 그리고 한 달 뒤 그의 아내 박 씨 역시 남편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강남구청 앞은 지난 6월부터 포이동 판자촌 주민들의 농성장이 돼버렸습니다. 포이동 주민들의 상당수는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포이동 266번지 일대의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데 대한 벌금이 대부분. 담당 구청은 주민 재산을 가압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난 81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이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진짜 저 노른자 일동의 상노른자 땅입니다. 서울시로 소유로 돼 있고 강남구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렇게 막 떼거지로 저렇게 막 그냥 뭐 억지만 쓴다고 모두 무조건 해결된다 그러면 심리약한 사람 살겠습니까 어디? 이곳 포이동 주민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 권리입니다.
이 빌라 단지만 해도요. 제가 가계 빚 485조. 피디 수첩은 지난 9월 서민 생활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가계 부채 문제를 집중 고발했습니다. 인천 일대를 강타한 주택 경매 현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신축 빌라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가스들이 끊겨 있는 걸 보니까 많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모양이군요. 네, 대부분이 융자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한 달에 세 달 정도 밀리면요, 뭐 이자가 한 뭐 한 150, 200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그때부터는 내기가 힘들어지죠. 갑자기 야반에 사라지는 분들도 있고 그렇던가요? 어떻던가요? 있어요. 208동 201호. 쟤도 50만 떼어먹고 도망가서 밤에 야반 도주 했더라고. 1998년 지방은행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실직자와 신용 불량자들이 급증했던 올 한 해. 붕괴 위기에 놓인 중산층의 오늘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심각한 생활난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 퇴출돼서 뭐라도 한다 그래 가지고 아파트 빼서 전세 살고 그거 가지고 조금만 삼겹살 가게 해요. 장사 됩니까? 경험도 없이 칼국수 가게 한다고. 다 작살났어요, 사람들. 뭐 어디 지원 좀 해봤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좋아 지원이지. 그 지원도 할 만한 데가 있느냐고요. 할 만한 데가 있느냐고. 이것도 내가 막 그 작가분한테도 약간 말씀드려봤지만 이거 하는 데는 아직 이런 자리가 된 게 없어요. 실직과 신용 불량으로 중산층에서 밀려난 삶. 아내가 함께 나눠 갖기에도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네, 이곳은 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지독한 생활고로 물과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 가정도 단지입니다. 속출했습니다. 네, 한 집으로 가봤습니다. 생활고가 어느 지경까지 왔는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통보하원이 양재시원입니다. 7월 13일부터 지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이 단수됐나요? 네, 지금 단수됐어요. 지금 단수 중이세요? 네. 출입 안 나오던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옆집 가서 물어서 부탁하고 라면 사서 요 재개발 공사가 한창인 서울시 하월곡동 산 입원지는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소위 마지막 달동네입니다. 건설 현장 일용 노동자였던 김 씨는 지난 2000년 다리 관절에 시반 부상을 당한 후 일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김 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국가로부터 매달 60만 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 달 내내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도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부인대로 여기 난간에 걸어서 죽으러 갔다가 우리 애들 사진 보고서 차마 못 걸어가 하염씩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다시 찾은 12월의 하월곡동, 마지막 달동네인 이곳도 내년 5월이면 모두 흘리게 됩니다. 벌써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죽지 못해 산다던 김 씨는 다행히도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우리 딸내미 친구들이 또 같이 와요. 근데 이렇게 방이 더럽고 그러면 애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방을 좀 치워요. 그러나 신용불량자라는 무거운 멍에는 좀처럼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가 세웠다는 신용불량자 정책도 김 씨에겐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그저 무슨 뭐 신용불량자 해고해가지고 쪽지가 날라왔어요. 근데 보증기를 세우라는데 누구를 보증기 세웁니까? 이제 나 뭐 희망이 있어야지. 희망이 없잖아요. 나도 무슨 희망이 있어. 네, 이 내수 위축, 중산층 몰락. 정말 여러 가지 그 문제들로 해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박상환 PD. 이제 이렇게 그 경제가 어려운 때 가장 그 고통이 큰 사람들은 역시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앞에서도 봤습니다만은 돈 못 낸다고 해서 뭐 단수되고 단전되고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겨울은 일용직 노동 같은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계절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하루바삐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장 이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이냐 하는 그 정책이 시급하게 나와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적어도 전기 수도 끊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대상자들 상담을 해서 필요한 만큼의 그 안전망 조치를 해야 되고요. IMF 직후에 한시생계보호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IMF 직후보다 더 어렵거든요. 저소득층의 삶이. 그러면 한시생계보호 제도 나와야지. 네. 이번에는 또 저희 PD수첩에서 조금 더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늘 PD수첩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있어요. 도대체 PD들은 몇 명이나 만나서 인터뷰를 할까? 김재영 PD는 몇 명이나 만나세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요. 네. 많게는 뭐 한 전문가 일반인 합쳐서 네. 100여 명 정도까지. 예. 100여 명이면 정말 대단한 숫자예요. 그렇죠? 그렇게 인터뷰를 열심히 하니까 멋진 인터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명 인터뷰들이 PD수첩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 방송된 인터뷰 중에서 명 인터뷰들을 뽑아봤거든요. 자, 먼저 지난 17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정책 공약보다는 온갖 쇼와 거칠에 급급했던 정치권의 행태를 개탄하면서 이분이 내뱉은 쓴소리입니다. 정말 씁니다. 감상해 보시죠. 울고, 기고, 굶고, 그것도 저 선거운동이라고들 다들 하러 나선 그 뜻이 가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다고 했을 때 도대체 새로 만든 열린 우리 당은 뭘 하려고 하는 당인지 사람들이 알 기회가 없었고 아마 본인들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아마 서로 얼굴도 모를 것 같아요. 후보자들끼리. 대통령이 과속을 하면 탄핵됩니까? 그거 법률 위반입니다. 대통령이 욕을 하면 탄핵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게 어떻게 탄핵의 요건이 됩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1년에 12번씩 다 아마 탄핵당해야 될 겁니다. 정말 차 뛰고 포 뛰고 하는 장기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름 몰라도 요인들이 지금 모여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보세요, 김 위원장. 당신은 내가 알기에는 그 우리 동방 예의에 대해서 굉장히 참 존중한 사람이라고 내가 듣고 있는데 네. 당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내가 여기 왔는데 당신이 서울을 안 온다는 게 말이 돼요. 네. 국가에서 정한 그런 교육 과정을 성남이건 강남이건 해남이건 자기가 나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거기서 최선의 결과를 냈다면 성실하게 공부해서 그랬다면 그것은 저는 그 아이가 어느 명문대를 다녀도 다닐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 전직 대통령, 사회활동가 다들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그렇죠? 하지만 또 거리에서 만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 역시 촌철살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행정 수도가 옮겨온다는 얘기에 그래도 대전은 좀 경기가 낫지 않냐는 질문을 받고 이분이 하신 말씀 또한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대전은 뭐 사람들 돈 좀 벌었다고 경기 좋다고들 딴 사람들. 에이구 말로만 좋지 말로 빚진 개 살고 여기 빚진 개 살고 말하자면 서울원에 부어드내가지고 그렇지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달라고 그랬어요? 떡을 달라고 그랬어? 떡을 달라고 하는 지들이 떡을 갖다 주면서 먹으려고 하니까 떡을 뺏어간 거라고 이게 지금. 뭐 신청이가 물에 빠져서 죽는다고 꼭 신봉사가 눈을 뜨는 보장이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청이는 신청이대로 죽고 신봉사가 눈을 못 뜨면 그러면 신봉사는 누가 공양합니까? 자신이 있는 거랑 같잖아요. 나 자신의 정체성이 부정당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치를 잘못 해버리면은 아무리 오래된 사람이라도 연구가 있더라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바꿔버리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잘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사람도 또 잘못하면 이렇게 자꾸 가차없이 바꾸겠지.
네, 앞으로도 PD 수첩이 전곡을 찌르는 인터뷰, 속 시원한 인터뷰로 답답한 국민들 속을 좀 뻥 시원하게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박나래 아나운서 수고 많았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송년 특집 2004 PD 수첩입니다. 이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고 왔고 한 해가 마무리돼가는 지금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현안이 있습니다. 아, 김재형 PD, 네. 이 국가보안법 철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10월 38년 만에 고국에 입국했다가 해방 이후 최대 거물 간첩으로 불리면서 구속됐던 송두일 교수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송두일 교수는 현재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채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PD 수첩에서 그를 처음으로 만나봤습니다. 지난 7월 21일 송두일 교수가 서울구치소에서 출감했습니다. 해방 이후 최대 간첩으로 불렸던 그에게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역사가 나의 무죄와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순간을 분명히 기록할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2심 재판이 열리기 일주일 전인 지난 7월 PD 수첩은 송두일 교수 구속 사건을 방영했습니다. 그의 재판 과정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짚어본다는 취지였습니다. 이걸 아니면 저것을 택하냐. 송두일과 국가보안법, PD 수첩이 짚어본다. 구치소에 있는 남편 송두일 교수를 면회하고 나오는 부인 정정희 씨를 만났습니다. 건강관리 문제 얘기했고 또 안에서는 또 밖에 사람 걱정하고 그런 거죠. 이, 보고 갈 때면 참 마음이 아프고 실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세요? 예, 기가 막힙니다. 송두일 교수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37년 만에 밟는 고국당이었습니다. 송 교수는 국정원에 자진 출두를 합니다. 그러나 처음 예상과는 다르게 연일 강도 높은 출퇴근 조사가 이어졌고 이른바 새로운 자백들이 몰아치듯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3년에 북한 노동당에 입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당 중앙위원임을 시인했다고 국가정보원이 오늘 밝혔습니다. 사진은 없어요. 아까 저 장례식장에서 우는 거 있잖아. 눈물 흘리고 그래. 울먹임이고 언제 손에 꼬르방 뜨고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지만 의원들의 폭로는 방송과 신문을 통해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이 송 교수도 이 부분을 확실히 당시 PD 수첩은 실제 법정에서 오가는 쟁점들이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송 교수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논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라고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도 얘기가 됐고 그 후보원이 아니라 아닌데 자꾸 믿는데 그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빡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송 교수는 김철수란 이름으로 단 한 번 북한에 들어간 적은 있지만 정치국 후보위원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조문 당시에도 후보위원들이 서 있었던 주석단에는 오르지 못했으며 해외 사절단 대열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30년 압력한 간첩을 그것도 송두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들어오기 전에 소동까지 했죠. 나 김철수 아니라고. 자백하면 용서해 줍니까? 송두일 교수가 오늘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송 교수가 노동당 후보위원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저술 활동에 대한 부분 역시 충분히 여과될 수 있다는 근거를 내세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 결과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도 하나 있고 사상이나 학문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은 좀 넓게 인정한 면이 있고 또 형사소송법상의 어떤 증거법 원칙을 조금은 좀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판결이 보안법에 대한 그 재고를 재검토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계기를 바로 법원에서부터 부여했다. 취재팀은 송두일 교수를 만나기 위해 독일 민스토로 향했습니다.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떠들썩했던 송도일 교수의 입국과 조사 과정에 비하면 너무나 조용한 석방과 출국이었습니다. 네, 잘 지적했습니다. 송도일 교수를 만난 지난 12월 17일은 이곳 민스터 대학에서 송 교수의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38년 만에 찾은 조국에서 9개월을 세평 남짓한 독방에서 보내고 나온 송도일 교수. 독일에서의 그의 현재 생활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1년 사이에 빈 공간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학자는 책을 읽어야지, 계속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되지. 그다음에 여기 뭐 거의 이래저래 할 일들 많잖아요. 이 삶 자체가 우리가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갑자기 1년에 이렇게 탁 비어 있으면서 그 안에서 보통 사람은 일생에 경험하지도 못할 일들을 그 1년 안에 다 경험을 했으니까. 아야, 쇼리고. 송도일 교수는 지난 10월 말부터 일주일에 7시간씩 강의를 해왔습니다. 이번 학기 그가 선택한 강의 주제는 공간의 사회학. 작은 공간 속에서 스스로 경험한 공포와 불안은 강의를 이끌어가는 데 큰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Der Soziologe Song Du-Yul seit 36 Jahren in Deutschland zu Hause. Professor Song Du-Yul ist frei. 독일 언론들은 송 교수의 구속 그리고 석방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민스터대 사회학부에서는 송 교수가 강의에 복귀한 지난 10월 마지막 주를 송주간으로 선정, 여러 가지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학문의 동료들이 그의 석방을 위해 애썼습니다. 평생을 학자로 살아왔던 송도율 교수. 그를 두고 난무했던 소문들은 그에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고수라는 것은 잘못된 거고 강사랑. 지금 저 플래카드에도 송도일 교수 기자회견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민스터 대학에 확인한 바로는 2003년도 교수 강사 강의 계획안에 보면은 프리바트 도첸트로 나오고 홈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프로페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해명을 해주시고. 송 교수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독일에서는 그의 9번째 저서가 출판됐습니다. 학자로서 송 교수는 독일에서 충분한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Einer der bedeutendsten Kulturphilosophen global. Es gibt wenige, die diesen wirklich globalen Horizont haben und die Tiefe des Wissens. Gelernt, dass ich durch eine hohe Sachkompetenz auszeichnet. Und ich glaube, da ist es für einen Professor nicht schwer, dass er auch von seinen Studenten hier respektiert wird. Und ich glaube schon, dass da also wirklich eine gute Arbeitsbeziehung auch besteht. 강의를 마친 송 교수와 함께 베를린에 있는 송 교수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꼭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취재팀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서재가 이제 두 번째 서재인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값진 선물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인가. 네. 그 구치소 있을 때 전혀 모르는 그 날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책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편지도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게 그게 한 열 상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가를 이렇게 하는데 마린 블루스 이거? 예, 마린 블루스라 해가지고 나는 처음에 이건 누가 보는가 해서 들어오는데 4년 5월 2일 금년 나오는데 존경하는 송도일 교수님께 지금의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만화책을 보내드립니다. 전혀 모르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이걸 감옥에 있을 때 보내준 적지 않은 편지들. 그 연말에 답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재밌죠. 어쩜 보는
수신자의 관계해서 국민 여러 개 재밌어요. 예, 아, 그 애독자. 아, 선생 책 이제 많이 읽은 친구. 뭐 여러 뭐, 변호인들 뭐 이게 이거 감옥에서 그가 입었던 옷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버리자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 뭐 기념 그 다음에 유치장 그 표창살 그 뒤로 그 파란 그 수입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고 거기 앉아 있는 사실 조용해서 내 마음도 조용한 건 아니었죠. 그 안에서 많은 생각되고 그때는 정말 인간적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도 나오고 또 고뇌도 있었고 하는데 민주화 운동의 애쓴 분들 그리고 나아가 국민 노동당 입당 사실을 스스로 밝혔던 송도율 교수. 하지만 엄청난 도덕적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74년으로 읽으셨는데요. 요건 송도율 교수가 이제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걸 감추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할 때 그것이 도대체 문제되리라고 우리는 하나도 생각지 않아요. 30년 전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게 그 한마디 말해서 그전에 이제 왜 안 밝혔느냐 이야기는 그게 문제되리라고 생각지도 않았지. 40년 동안 한국에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 한국에서 나서 자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를테면 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남북 분단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극도로 그게 이제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갭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갭에서부터 이 일이 이제 터졌다 이렇게 보이시죠. 한때 경계도시라 불렸던 독일의 베를린. 송도율 교수가 독일에서 시간을 보낸 지도 이제 40년째입니다.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은 그에게 프리즘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붙잡은 화두는 바로 경계였습니다. 이쪽 저쪽 이렇게 갈라서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안한 것이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그것을 용납해야 된다는 그 불안감. 그것이 이제 한국 사회고 또 어떤 북에도 그것이 있고 경계인이야 한국에서 어떻게 이해되는지는 회색 분자, 기회주의자, 남쪽 양쪽에 다리를 한 다리씩 끌고 자기 이익을 챙겨 이렇게 하면서 도덕적으로 경계인으로서 할 수 있었던 남북 학술 회의.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그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기쁨의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이 시각에 그런 굉장히 보수적인 언론들이 후원 또는 주관을 해갖고 했고 거기 또 참여한 사람들이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도 갖고 심지어는 국정원 사람들도 북에서는 안 된다는 걸 송 교수가 저기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국정원 사람도 가서 참석을 했어요. 경계인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에게 그의 활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송 교수의 서재에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 팩시밀리가 한 대 놓여 있습니다. 그 많은 저기 녹음이 돼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남북이 만나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래서 학회를 하려면은 저 팩스를 통해서 평양에서 오죠. 그러면 저것을 또 서울에 전달하죠. 서울에서 또 와서 이걸 통해서 평양에 가죠. 그러나 저것은 나는 기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남쪽은 남쪽대로 요구 사항이 있다. 북에 대해서 북에 좀 저기 좀 실행하기나 억셉트하기 좀 힘든 요구. 또 북은 북대로 그것을 내가 양쪽을 알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절해 준단 말이에요. 경계인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 무엇보다 마음속 사상까지 처벌 대상인 이 법이 있는 한 제2, 제3의 송도율 사건은 계속될 것입니다. 너가 마녀냐? 그러면 본인이 마녀. 나는 마녀 아니냐면. 그 마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증명하지 않고. 그런데 저 사람 심판관 속에 머릿속에 이미 너는 마녀라고 돼 있는데 그걸 지우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걸 어떻게 그 마녀로 몰린 사람이 지울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태우고 그랬잖아요. 이거 똑같거든. 그러니까 검사 볼 때는 너는 이제 빨갱이야 또는 간첩이야.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지워달라는데 그게 지워집니까? 무슨 조항으로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마녀 재판이었어요. 한나라당은 이철우 의원이 또 다시 반복되는 장면들. 간첩이라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고 북한 노동당원으로서 지난 92년 현지 입당하고 당원부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고 주체사상 업무장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의원은 지난 92년 당시 안됐다면 무책임한 폭로, 강요되는 사상 검증, 반복되는 테이프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간첩이다, 노동당이다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혀드립니다.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에서 유리한 국가보안법. 우리 사회의 이성과 관용으로 이 법의 폐지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송도율 사건은 그래서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회 앞입니다. 이 추운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23일째 단식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는 농성단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더불어 과거사법 등 이른바 4대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지리한 공방만 계속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서 국민들의 질타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할 일은 하는 국회를 국민들은 원합니다. 이 PD수첩에도 올 한 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PD수첩은 건강한 대한민국,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고맙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